네, 안녕하세요. 모터랩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투아렉을 시승하러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항인데 공항을 완전히 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한 구간을 전세를 내서 이곳을 투아렉 시승 행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크게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폭스바겐이 신형 투아렉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투아렉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으로 이제 페이톤이 없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을 이끌어가는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플래그십 모델답게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고 뼈대부터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자세히 타보고 어떤 느낌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미지, 첫 느낌은 이전 투아렉과 완전히 달라요. 이전 투아렉 같은 경우는 골프를 조금 뻥튀기한 느낌, 키워놓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은 아테온을 약간 높여놓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최근 폭스바겐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릴과 헤드램프 이쪽 앞모습이 완전히 일체형처럼 보이게끔 매끈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헤드램프와 그릴을 잇는 디자인은 여러 브랜드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의 모습처럼 하나의 덩어리처럼 하나의 판처럼 이렇게 앞쪽에 씌워놓는 거는 폭스바겐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이 이 헤드램프와 이 그릴이 맞닿는 부분, 이 그릴의 크롬 디자인이 헤드램프 쪽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주행 등이라든지 이런 램프 디자인 자체도 이 그릴의 간격들에 따라서 잘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엠블럼에는 그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모습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음영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보닛의 선 보이시죠? 보닛의 두 개의 선들도 있고 이 선이 단지 하나로 이렇게 쫙 직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접고 접고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걸쳐서 좀 접어놓은 느낌들 들고 이 보닛의 앞라인 이 선들도 사실 거의 안 접어놔도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꼭 이렇게 딱 접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R라인이라서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모델은 이 주변에 크롬 도금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주기 위해서 원톤으로 처리한 부분 크롬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유광 처리한 블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 장착이 됐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85,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85, 40, R21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옆모습의 핵심은 이런 선들이에요. 이 선을 진짜 굵게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딱 꼬집어서 굉장히 철판을 잘 접어서 거의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이 철판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뒷모습은 조금 친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투아렉을 보면서 현대차 산타페가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속의 구성들이 산타페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이전 투아렉과도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세련된 느낌 그리고 뒷모습은 좀 그 앞모습의 강렬함이 그대로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기교를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뭐 선을 굵게 처리한다든지 캐릭터에는 막 넣지도 않았는데 이 램프 형상이라든지 옆에서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굵은 이런 깎아놓은 입체적인 그런 조형미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강렬함이 들고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그 헤드램프의 화려함을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밑쪽 부분만 불이 들어오다가 브레이크 등을 밟게 되면 이 위쪽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이 네모난 그 느낌이 꽉 들어찬 부분이 있고요. 이 뒷모습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앞과 옆에서 오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모아주면서 볼륨감 있고 좀 풍만한 대형 SUV 그런 느낌을 주도록 어느 정도 좀 여지를 많이 둔 기분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상당히 넓어요. 이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있고요. 이 트레일러를 끄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내에 보이는 이런 튜브라든지 이런 철판의 끝부분 마무리도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폭스바겐이 이런 안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아렉이라든지 페이턴 같은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원터치 레버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6대 4 그리고 4대 2대 4로 개별적으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저 오른쪽 시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 레버를 당겨서 쉽게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진짜 이 입체적인 느낌이 잘 들죠. 문을 열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 밑에까지 문이 연결이 돼 있고 통으로 문짝이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두툼한 느낌을 주고요. 확실히 그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염두한 차다 보니까 이렇게 문이 밑짝까지 내려와져 있고 통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도 됩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정도 소프트 클로징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예전부터 그 휠베이스가 상당히 좀 넓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대한 뭐 부족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굳이 7인승 시트를 만들지 않고 트렁크 공간과 뒷좌석 공간에 많은 좀 그런 이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딩도 지원이 되는데 슬라이딩을 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 조금 더 넓은 적재 공간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좀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런 등받이 부분도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맨 뒤로 가게 되면 제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C필러에 가려서요. 네, 이 정도까지 등받이를 젖힐 수 있고요. 상당히 편안한 자세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썬루프 진짜 길이가 거의 뭐 1m 20cm에 달하는 썬루프가 이제 위에 딱 박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열리기도 하고요. 이 썬루프가 제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뭐 1억 가까운 차, 뭐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하는 차인데 몇몇 부분에서 이런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판때기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확실히 그 기본에 충실하고 할 건 하고 말 건 많은 그런 폭스바겐의 느낌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폭스바겐의 뭔가 그런 새로운 발돋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거는 진짜 이 콕핏 자체는 컨셉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양산차가 아니라 컨셉트의 그 콕핏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세세한 그래픽도 굉장히 멋있게 처리를 해놨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래의 자동차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실내 디자인 그리고 이 이노비전 콕핏을 만든 담당자랑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컨셉 투아렉의 전체적인 첫 번째 컨셉이 디지털라이징화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좀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 요즘 차의 느낌을 많이 강조했다고 해요. 일단은 앉으면 시선을 이 부분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크게 눈에 안 띄는 그런 뭔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두운 데서 보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상당히 화려해요. 그냥 단순히 선만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플라스틱 이 안쪽으로 더 램프를 넣어서 입체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우주 속에 있는 그런 느낌도 전달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바꾸게 되면 지금 이 패널에도 이제 파란색 그리고 이쪽 디스플레이도 파란색 색상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다른 색으로 바꾸게 되면
또 이 실내 색상도 완전히 또 다르게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12인치 모니터와 15인치 모니터인데 이쪽 12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S클래스, 7시리즈 이런 고급 세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 15인치 가로로 긴 화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유일하고 약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놔서 터치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구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큰 화면을 세로로 놨는데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세로도 고려를 해봤지만 공조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제반들과 이 어울리게 만들기가 조금 불편했다. 좀 불편한 구석들이 있어서 가로로 놨고 가로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더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뉴들, 이런 위젯들은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쉬워요. 지금 이 오프로드, 뭐 차량 상태,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꾹 눌러서 원하는 정보를 세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지도가 잘 나오거든요. 이쪽 화면으로도 지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이 화면만 보고 이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메인으로 뽑아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왼쪽에 이 좌상단, 좌쪽 메뉴, 그리고 오른쪽 메뉴들도 아주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부분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 지금 터치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정말 잘 어울리는 기술인 것 같고요.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편의성과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은 진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고요. 기존 폭스바겐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오히려 아우디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이런 기어노브라든지 이런 다이얼들, 그리고 이런 금속을 사용한 부분들은 그동안의 폭스바겐과 조금 다른 느낌도 듭니다. 일단 소재가 조금 저렴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확실히 마감이라든지 플라스틱 가공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이제 지금 오스트리아 저희 숙소에서 다시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 진짜 그 투아렉은 정말 오랜만에 타는 거예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전에, 그러니까 2세대 모델 처음 나왔을 때 타고 그 뒤로 많이 못 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6, 7년 만에 타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S클래스라든지 뭐 7시리즈라든지 이런 차들이 12.3인치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전면에 있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12인치고 이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옵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상위 모델 같은 경우 디스커버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15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지도가 지금 구글맵을 쓰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구글맵을 아무나 못 쓰잖아요. 그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도 이제 구글맵 문제가 있어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 퀄리티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출시 시기가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폭스바겐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이 디스플레이 두 개로 벌써 많은 걸 압도해버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투아렉 V6 모델이에요. 3.0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 V6 이 디젤 같은 경우, 터보 디젤 같은 경우는 버전이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성능 버전과 이제 기본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286마력의 최고 출력과 61.2k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이제 고성능 모델이고 예전에 있었던 그 3.0L 그 V6 모델보다는 출력은 한 10마력 정도가 높아졌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1초 정도는 좀 더 빠릅니다.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출력이 느린 거에 비해서 더 빨라졌어요. 확실히 초반 가속이라든지 뭐 무게가 줄어든 부분들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변속기는 그대로 8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속기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아이신의 8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속 60km 정도로 이제 약간 도심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엔진 가속부터 반응, 스티어링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지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롤도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브레이크 감각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승차감을 좀 많이 중시한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스포츠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폭스바겐이 많이 쓰는 S 모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S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RPM만 이제 상승을 시켜서 순간적인 좀 힘을 발휘할 때 좀 쓸 수 있는 모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스티어링이라든지 서스펜션 이런 세팅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스티어링 휠부터 지금은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감쇠력도 좀 달라지고요. 엔진 반응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와 S 모드를 같이 썼을 때가 일단 순간적인 힘을 얻기에는 가장 좋은 세팅입니다. 폭스바겐은 거의 모든 차가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지금 스포츠 모드 그리고 S 모드로 설정해놨는데 가속 페달 반응이 한껏 예민해졌습니다. 조금만 이제 부하가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은 스스로 기어 단수를 낮추면서 엔진 어드센스를 높이는데요. 지금 엔진 어드센스가 2000rpm 정도 넘어간 상태에서도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아요. 확실히 방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신형 모델도 그런 쪽으로는 소음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어드센스를 높여서 속도를 높일 때 들리는 엔진의 소리도 상당히 깔끔해요. 어느 정도 박진감 넘치는 소리도 들리고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 디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연비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 크기에 비해서 연비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연비가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연비가 좋아진 것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지만 기름통이 커졌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은 그 연료 탱크가 75리터였는데 지금 신형 모델은 90리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리터에 10kg씩만 적어도 10kg씩만 간다고 했음 쳐도 지금 풀로 채우면 900kg를 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신형 투아렉에는 폭스바겐 그룹이 요즘 거의 다 쓰고 있는 그리고 요즘 신차들은 거의 다 쓰고 있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교통 표지판을 인식해서 그때 맞는 속도로 제어 그 리밋을 걸어버리네요. 제가 30km 구간이라 딱 30까지만 속도를 쓰게끔 해놨어요. 그 지금 차선이 없는 곳을 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차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앞차의 경로를 따라가는 시스템까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래픽이 이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켰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형 투아렉 같은 경우는 그 최신 개발된 MLB 플랫폼을 받아 썼어요. 그러니까 MLB 플랫폼은 새로 배치, 엔진을 새로 배치하는 주로 대형 SUV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아렉, 아우디 Q7,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들이 이제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제 제작이 되고 있고요. 투아렉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기술들 중에 하나가 뭐 에어 서스펜션은 뭐 예전부터 있던 거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거의 모든 브랜드가 다 쓰고 있죠. 폭스바겐 그룹에. 그리고 48V 그 배터리를 사용한 안티롤바 같은 경우도 지금 투아렉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 48V 배터리를 이용한 안티롤바입니다. 이 가운데 모터가 있고요. 회전을 반대로 돌려주면서 이 좌우의 롤을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대형 SUV, 좀 전고가 높은 SUV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SUV는 굉장히 크고 그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자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면 당연히 이제 하중이동이 크게 느껴지고 높은 무게중심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걸 최대한 막아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코너를 돌 때는 오른쪽으로 무게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조금 더 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잡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이렇게 짓눌러주고
오른쪽은 조금 더 빼주고 이런 식으로 안티롤바가 양쪽이 따로 놉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놀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SUV도 이런 코너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돌 수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기술 중에 하나는 올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4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전시가 됐습니다. 4휠 스티어링 시스템은 뒷바퀴도 조향이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요즘 굉장히 대유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모듈을 보니까 ZF가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폭스바겐과 같이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씩 돌아가면서 바퀴를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전기 모터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좋은 차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앞바퀴처럼 이렇게 크게 타각을 주진 않지만 거의 보통 보면 뭐 5도, 6도 뭐 요 정도 굉장히 미세하게 뒷바퀴를 꺾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가 살짝 틀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전 반경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차들이 유턴을 할 때도 상당히 편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선을 이동할 때라든지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뭐 핸들링을 한다, 뭐 장애물을 피한다고 할 때도 조금 더 민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저희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에는 3.0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은 4.0 모델 디젤 모델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 모델에도 지금 국내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투아렉만을 위한 4X 모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4X 모션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고요. 대신 4륜 구동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토센 디퍼런셜을 써서 완벽하게 좀 구동력을 딱딱 배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앞바퀴에는 최대 70% 그리고 뒷바퀴에는 최대 80%까지 구동력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보통 폭스바겐 그 디젤 차, 뭐 골프라든지 뭐 파사트라든지 이런 DSG가 듀얼 클러치가 조합된 차를 타면 엔진 회전수를 좀 더 높게 쓸 수 있거든요. 5000rpm 이상까지 끌어올리면서 좀 재밌게 탈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모니터가 15인치나 돼요.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버튼을 다 없애고 진짜 통으로 하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을 넣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디자인상. 그러다 보니까 이 송풍구가 밑쪽에 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옆까지 이 얼굴까지 전달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이 좀 튀어나와 있고 이게 속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장애물도 많고 아무래도 그 운전석 쪽은 찬바람을 조금 더 잘 못 받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나중에라도 개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승행사의 이튿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공항까지 탁송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기자를 아주 잘 부려먹고 있어요. 시승행사를 가장한 탁송행사. 확실히 그 평균적인 주행 감각이 상당히 좋아졌고 안전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일취월장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 폭스바겐이 그 셰시에 투자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의 뭔가 이점을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게도 조금 줄었고 여러 가지로 경쾌해지고 주행이 단단해지고 여러 방면에서 조금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두루두루 뭔가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아요. 뭐 주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SUV의 용도로 쓰기에도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온로드 주행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뭐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했다기보다는 온로드에서 조금 더 나은 승차감
이런 것들을 발휘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어제 그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경우도 산길을 달릴 때 뭐 일반적으로 SUV가 뒤뚱뒤뚱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을 거다, 일반적인 세단처럼 좀 편안하게 달릴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했고, 가속 페달의 반응, 뭐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도심에서, 굉장히 꽉 막히는 도심에서도 좀 편안하게 주행 가능하게끔 좀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도 그렇게 막 격정적이거나 딱딱하다거나 뭐 힘이 가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대중 브랜드가 만든 고급스러운 차지만 어느 정도 많은 대중들을 조금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